레드핀, 저번 오픈도어 경쟁자죠. 레드핀에 대한 이야기 거의 비슷해요. 오픈도어라 크게 내용이 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2004년에 데이비드 에리커, 마이클 도어트리, 뭐 데이비드 셀린저 뭐 이런 사람, 이세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잠재 구매자가 결국 뭐 주택을 탐색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제안을 하면 인터랙티브 맵, 반응형 맵으로 출발을 했어요, 얘들이. 이렇게 2004년에 맵으로 표시를 해갖고 제안을 하고 브로커리지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레드핀을 통해서 약 50만 달러짜리 집을 팔고 이 사는 가운데 약이 정도 11,800달러 정도 이렇게 세이브 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커미션이 지금 1%죠, 그죠? 셀앤바이를 다 하면은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다른 쪽으로 이사해서 사면 이 정도 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레드핀을 통해서 다 하면. 결국 레드핀은 판매자와 제안 협상을 하고 서류 작업 조정을 하고요. 1에서 2%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오프라인의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3에서 6% 내는 거에 비해 3배 정도 싸죠, 그죠? 수수료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엔 이런 작업만 하다가 결국 확장을 하게 되죠.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고, 오픈도어에 봤던 아이바잉 서비스도 하게 됩니다. 잠재 구매자가 오픈도어에서도 봤지만 직접 집을 둘러볼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배제시키고 혼자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레드핀의 전체 서비스는, 중개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브로커리지죠. 1.5% 피를 받는데, 주택을 리스팅을 하는 거죠. 올려놓으면 피가 1.5%고, 만약에 바이앤셀 다 하면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컨시어지 같은 경우는 페인팅을 해주거나 스테이징을 해주거나 조경 뭐 이런 쪽을 하게 되면 2.5%를 받는데, 만약 사고 팔고 다 하면 2%를 받는 서비스. 레드핀 나오는 아이바이어스와 똑같죠, 그죠? 집을 직접 구매해서 수리해서 팔게 되면 수수료가 7%, 상당히 높죠. 어쨌든 이건 뭐 고쳐서 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레드핀 다이렉트 오퍼스가 있고 레드핀 다이렉트 액세스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without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없이 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 중개인을 바이패스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2에서 3%로 낮아지는 이런 서비스인데, 그림에 보시면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림에 언락 더 도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서 볼수 있는 뭐 이런 게 있고, 장기적으로 완전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얘네의 목표는 완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고, 중개, 금융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전체 부동산 게임을 바꾸는 게 걔네들의 목표죠. 그림에 보시면 Complete Solution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1640억 달러의 부동산 시장을 게임 체인저 하려고 하는 얘들의 목표가 있고, 부동산 산업에 뭐 아마존, 이베이가 되고 싶은 거죠. 오픈도어에서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은 인터넷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던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 중에 인터넷으로 가는 가운데 초기, 아주 초기에 있는 거고, 부동산 중개인 이야기도 오픈도어에서 이야기했다시피 200만 명 정도의 활동 중인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 그 200만 명 중에 136만 명이 부동산 업자이자 뭐 NAR 회원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그 온라인에서 세대별로 어디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오픈도어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경쟁자는 진로가 가장 큰 경쟁자고, 오픈도어, 트릴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로가 가장 크죠. 한 달에 약 2억 5천만의 웹사이트 방문자가 있고, 레드핀은 7천만밖에 되지 않아요. 3.5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전히 부동산 업자, 오프라인 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 방문 수도 1억 3,500만이니까 이쪽을 잠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부 다 이쪽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경쟁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레드핀이 됐든 오픈도어가 됐든 다들 경쟁이 치열할 거고, 아이바잉하고 자금 조달에 다들 뛰어들고 있어요. 이쪽 시장 모든 곳에 다 경쟁이 되겠죠. 부동산 관련해서.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판매 계획을 밝혔고, 5천 가구 정도 되죠. 모기지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모기지 렌더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모기지 시장까지 진출을 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 기사에 나온 걸 제가 가져온 거고요. 진로 2.0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큰 상황이고, 레드핀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더큰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워낙 디지털 부동산 판매 자체가
워낙 작은 데서 이제 출발해서 계속 커가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한데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 아이바잉도 계속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3.9, 6.6, 9.6으로 성장 중에 있고 여기도 재무 상태는 2020년은 당연히 안 좋았죠, 그죠? YY로 마이너스 1%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팬데믹 때문에 그랬고. 그로스 마진은 전년 동기 22%였는데 39%로 개선됐고요. EBIT도 개선됐고, EBIT 마진도 개선되는 모습이었어요. 유동자산도 유동부채에 비해서 한두배 반, 두배좀 넘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재무 상태는 나쁘다고 볼수 없고 괜찮아요. 결론은 신세대 구매자들이 온라인 도구를 선호함에 따라서 뭐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검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드핀을 통한 구매 및 판매 경험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오픈도어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아요. 일단 그런데 할인 거래 중이에요. 상대적으로 오픈도어가 상대적으로 좀더 비싼 거죠. 재무 상태만 보면 리스크는 아이바이어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경제 상황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말씀드렸고 낮은 마진, 마진이 낮은 거 수수료 경쟁이고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만약 점유율 경쟁에서 지게 되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